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지금 이렇게 잡아서 이제 레벨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파워가 1인 상태잖아요. 파워가 1이면은 우리가 얘를 그러니까 파워를 쓸수 있다는 걸알수 있으면 좋겠죠.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은 파워 라인이 여기 이렇게 뒤에 쫙 나타나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파워가 지금 현재 2죠? 그리고 파워가 0보다 크면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0보다 크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파워를 쓸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파워 라인을 표시를 해서 알수 있으면 좋고, 파워가 0인 경우에는 걔가 쓸수 없을 때는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먼저 왼 클릭됐을 때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잊혀졌네. 볼까요? 오퍼레이터에서 파워가 0보다 크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variable 파워 0보다 크다. 그죠? 파워가 0보다 크면은 바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글라이드 부분은 빼내도록 하죠. 파워가 0보다 크면은 if보다는 if else가 낫겠네요. 컨트롤 들어가서 if else then 파워가 0보다 크면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go to 이 위치로 가고, 그런 다음에 show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0이라고 하는 경우잖아요. 0인 경우에는 hide 숨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위에 얘는 필요 없겠네. 여기 하이드 얘는 필요가 없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니까 포에버를 가져와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파워가 0보다 크면은 이 위치에 얘 라인이 보이는 것이고, 0이면은 하이드 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트 키를 눌렀을 때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클론이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글라이드에서 쭉 하고, 그런 다음에 하이드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파워는 1을 줄여주고, 자, 요렇게 배치했습니다. 얘는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요런 형식이에요. 자, 볼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파워 라인이 보이지가 않죠? 보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잡고 또 잡고 그리고 또 잡고, 이제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파워 라인이 딱 생겼죠. 라인이 생겼고, 내가 이 파워 라인을 쓰면은 파워는 사라지고, 그죠? 근데 방금 파워 라인이 두 개가 사라졌어요. 또 레벨 3, 아 그렇군요. 레벨 3가 올라됐었군요. 약간의 버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로 만들어졌던 게 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레벨 4가 되면은 또 만들어질 거예요. 자, 레벨 4입니다. 레벨 4인데 새로 안 만들어졌어요. 볼까요? 왜 레벨 4로 바뀌었는데 안 나타났을까요? 0보다 크면은 지금 파워가 0입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안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볼까요? 파워 스코어가 레벨 점수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파워가 1씩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버그가 떴습니다. 어디서 버그가 떴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잡고 잡고 레벨 1은 1이고, 레벨 2가 되면서 파워 라인이 생겼죠. 얘는 쓰고, 다시 레벨 3가 되면서 또 파워 라인이 생겼고, 또 얘도 쓰고, 이제 레벨 4가 되면서 파워가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파워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러면은
파워를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파워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워가 마이너스 1로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파워 들어가서 여기다가 When I start as column 그러니까 right arrow 프레스된 것은 요거는 파워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바꾸시죠. 그래서 if 넣고 그래서 요거만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에만 create column myself 되니까 그러니까 파워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최하가 0이 되겠죠. 자, 요렇게 동작하시면은, 동작하면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이 에피소드는 몽땅 다 코로나라고 하는 데다가, 코로나 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코드 참조하실 때, 코로나 슈트, 주피터의 코로나 슈트 구시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링크를 해 놨을 테니까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마무리할 부분은 뭐냐니까, 코로나에 들어서, 여기 뭐가 있죠? set game and, 요거는 나중에 완성할 때, 다 게임이 완성되었을 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 우리 에피소드에 있던 첫 번째, 그러니까, 코로나 슈터 1. 그죠? 거기서 썼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에 들어가서, 우리 두 가지를 또 추가를 할 겁니다. 뭘 하느냐니까, 그림블락에서, 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create clone이 이렇게 create clone of myself wait pick random에서 이렇게 create clone of myself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count라고 하는 variable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variable count예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count는 0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블랙에서 wait pick random 요것도 좀 빼고 create clone of myself 인데 variable 이 아니라 variable 하는 것보다는 if 문장을 넣을 거예요. 마찬가지 컨트롤 if 문장 if count가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한 3이나 4 넣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가 3보다 작거나 혹은 4보다 작거나 5로 할까요? 5. 그래서 5보다 작은 경우에만 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clone 여기 있군요. count variable count입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시끄럽네. 열받아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5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에 create clone of myself 하고 그리고 variable을 밖에 다시 오도록 하죠. 이렇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시간 인터벌을 두고 만들어낼 거예요. 그 인터벌을 두는 방식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레벨이 높을수록 만들어내는 속도를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 1에서는 천천히 만들어내고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빨리 레벨 3에서는 더 빨리 이걸 하는 방법이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그래서 if 문장을 넣고 if 레벨 1일 경우 어떻게 하고 if 레벨 2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if 레벨 3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if 문장을 줄줄이 넣어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를 써서 뭐다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wait 그래서 pick random 입니다. operate pick random 이고 여기에 자, pick random 1 to 10 돼 있잖아요. 요것을 1 to 2 해볼까요? 했을 때 랜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아니면은 2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1.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도 2.0으로 바꿔주면은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볼까요?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완전 다르죠? 1.7906 쭉쭉쭉쭉쭉 나가요. 아주 작은 미세하게 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는 겁니다. 뭘 곱해주느냐 하니까. 그래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variable의 레벨이죠? 레벨이고, 레벨을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0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weight에 넣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if level 1, if 문장을 줄줄이 넣어서 레벨 1일 때는 어떤 값을 선택하고, 레벨 2일 때는 어떻게 하고, 레벨 3일 때는 어떻게 하고, 레벨 4일 때는 어떻게 하고, 레벨 6일 때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레벨이 뭐 9번까지 있다 그러면 if 문장을 19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없이 요거 하나만 달랑 넣으면 각 레벨별로 제각기 다른, 그죠? 레벨이 낮으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그죠? 그리고 레벨이 길어지면은 레벨이 높아지면은 이 시간, 웨이트 하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1.0 레벨 그렇게 되나요? 10분의 레벨 1일 경우에 아니죠. 레벨 3이면은 지금 거꾸로 된 같은데, 그죠? 레벨이 높을수록 지금 이 여기 있는 공식에 의하면은 제 공식 맞는지 볼까요? 지금 현재 레벨 1입니다. 1으로 돼 있죠, 그죠? 1으로 상태에서 0.49, 0.34, 0.33, 0.53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레벨이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벨 10이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클릭하고 그러면은 1.77 점점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10 혹은 여기다가 뭐 1 이렇게 할까요? 요게 맞죠. 그러면은 레벨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볼까요? 지금 영상에 있는 내용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이 뭐 한참 날라오고 있습니다. 중단해 놓고 다시 레벨을 1로 해서 그다음에 값을 볼까요? 1.72, 1.05, 1.2 나오죠? 만약에 레벨이 10이다. 그러면은 1.61, 1.60, 1.24, 1.86 별 차이가 없어요. 1.7, 1.15 다시 10분의 1 곱하기 1.0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다시 껐다가 다시 켰다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맞네. 0.15 이게 맞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높을수록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도록 이렇게 됩니다. 영상 거기 여자 어린이가 진행한 그 수식은 좀 오류가 있지 싶네요. 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weight 시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벨이 낮을수록 이 클론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카운트가 5인데 그리고 와 무더기로 나오고 볼까요? 자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빠르다, 그죠? 그러니까 1.0, 2.0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이 정도 속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볼까요? 그래서 레벨 1입니다. 현재 1에서 이런 속도. 그죠? 요것도 괜찮죠? 그죠? 요렇게. 네. 적당한 속도를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픽 랜덤 값을 선택을 하면서 적당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 숫자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클론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똑같은 효과.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스피드를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speed, random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에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위에 있던 이 부분 있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duplicate 해서 어디 갔나요? 스피드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도 이건 스피드는 마이너스 값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값 넣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레벨분의 1 해서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이 값이 커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거꾸로 해줘야 되겠군요. 그죠? 거꾸로 빼내고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레벨 하면은 레벨이 낮을수록 뭐예요? 옮겨가는 거리를 다르게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스피드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니까 여기서 이미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난이도를 재차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여기 있는 이걸 쓰거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얘를 써서 위에 있는 얘를 써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죠. 이렇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 수학적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레벨이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컨트롤 들어가서 if 레벨 1일 때 pick random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한 10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3까지만 하겠습니다. if 다음에 variable 어디 있나요? variable의 레벨 이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equal 1일 때 다음에 스피드를 해야 되겠죠. 레벨 1 했을 때 set speed 해서 variable set speed 넣고 다음에 오퍼레이터에서 pick random 해서 레벨 1일 때는 스피드를 1에서 뭐 예를 들어서 3 사이를 하고 다음에 모션에서는 change x by 해서 variable의 speed 이렇게 하고 만약에 레벨이 1이 아니고 2라고 한다면 자 조금 확대할까요? 자, 레벨 1일 때 이렇게 하고 레벨이 2라고 한다면 다시 이번에는 또 pick random 이번에는 3에서 6 그래서 바꿔주고 그리고 또다시 duplicate 해서 레벨이 3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번에는 6에서 뭐 9로 해주고 요런 식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레벨에 따라서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 수학 공식이잖아요. 간단한 수학 공식을 하나 씀으로 해서 요런 공식이죠. 이러한 공식 하나만으로 해서 그러한 반복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수학의 용도입니다.